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가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4년 8월 11일 밤 11시 반입니다. 자, 이번 영상 8월 3주차, 8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어떠한 이슈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종목이 있는가, 8월 3주차 정식일정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8월 6차 정식일정 리뷰 영상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청기가회를 치시고 딱 클릭해보면 저 얼굴 저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 더블 클릭하면 청기가회 홈이 나와요. 여기서 가입 클릭하시면 채널 멤버십 가입이죠. 월 12,000원이고 혜택은 350개 기법 영상과 비정기적인 작전주, 중기주 정보와 매주 일요일마다 올려드린 정식일정 2부 영상, 밑줄 쫙 별표 5개 정보 올려드리는데요. 자, 이미 4시간 전에 8월 3주차 정식일정 2부 영상 이미 올려놨습니다. 이 클릭하면 영상과 종목 쭉 나오죠. 그럼 앞전에 8월 6차 정식일정 어떤 일정이 있었는가 보시면, 이러한 보복 DD 때문에 KCTC가 초급등 나왔고, 부동산 대책 발표, SG 세계물산 초급등, 역시 KCTC 초급등, 라파스 초급등 나왔어요. 최근 6개월간 급등주 구비치 흐름 보면 SK이터니스 이후에 가장 최근이 바로 뭐냐면 셀리드이고, 그 다음에 퀀타 매트릭스예요. 급등률 구비치만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드렸던 기법, 또 외장하드 공부하시면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 보면 정말 초대박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 오래간만에 상장된 산일전기가 시초가 나오고 8% 밀리고 초급등했고, 또 PNS 미케닉스가 8% 하락하고 20% 급등했고,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시가에서 10% 하락하고 초급등 120%나 초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주 이탁 기법 있죠. 아침에 시세 나왔던 게 3시 후에 급락하면 잡으면 대개 다음날 크게 먹더라. 이게 막강 시간에 상한가 가면서 통했고요. 8월 10일부터 8월 13일 이란 보복 디데이예요. 8월 22일 렉나자 품목 허가 결정 이슈가 있고요. 8월 26일부터 7일간 부산에서 전 세계 지질학회 영일만 석유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포항 고래 관련주, 동양 철관하고 한국 가스공사 이 정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 드네요. 자, 코로나 제가 파리 올림픽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다고 그래요. 먼저 움직인 것이 셀리드, 그다음 액세스바이오, 신풍제약, 우, 휴마시스 순수로 초급등하는데, 유튜브아이와 진메트릭스, 수젠텍, 녹십제, MS, 시젠, DXVX,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보시고요. 만약에 마스크까지 간다고 한다고 그러면 웰크론, 오공, KM, 깨끗한 나라 봐야 되고요. 더 심화되면 재택 관련주, 메디아나, 메가이, CS 같이 봐야 됩니다. 9월 4일날 트럼프와 해리스 TV 토론회 열리죠. 그리고 해리스 관련주는 대마와 낙태법, 신재생, 트럼프 관련은 재건과 남북경협, 석탄, 코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번 나온 뉴스인데 레몽레인 경영권 분쟁, 사기 혐의로 이정재 피소당했다는데, 일단 관련주가 레몽레인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하반기 오징어 게임 2 이슈가 있으니까 하락 나올 때 단타가 되지 않나 생각 들고요.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MB가 회동한다고 그럽니다. 김경수가 사면 제로 때문에 국영 GMN이 막강 사안가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 이재명 관련주도 그렇고 야공영 우원개발 보셔야 되고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주말 동안 났는데 나노팀, 민테크, 이닉스, EM플러스 관종하시고요. 8월 10일날 월요일날 또 신규주가 상장되는데 뱅크웨어 글로벌이에요. 요즘 신규주가 시가에서 10% 빠지고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뱅크웨어 글로벌 시초가 매수보다 시가보다 10% 밀릴 때, 즉 9시 3분에서 한 20분 사이 급락 나올 잡아가지고 단타치자. 팔레스타인 수반 러시아 방문합니다. 그래서 전쟁주 스펙코와 유가주 헝거석유, 한국석유, 해운제 흥하의 운인데, 월요일 관련 이슈는 월요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아시고 하셔야 돼요. 서울 바이오시스 IR이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앨런 머스크가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SG나 SY 스틸텍, 현대부담, 데모, 다스코, 다산 네트워크스 등등 보시고요. 전기차 충전소 배터리 제조사 공개한다고 그럽니다. 정부가 긴급 회의한다고 그러니까 민테크와 나노팀 아마 강하다고 그러면 시초가부터 갭 상승이니까 잡기는 힘들지 않나 그래 보이네요. 또 대개는 또 잡히면 또 빠져요. 킴래퍼 자구안 법원에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제일 많이 간 것이 대장이 KCTC와 갤럭시아 모니터리지 않습니까? 다음 간 게 예선 24 등등인데, 역시 아직까지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차트 보시고 눌림목 나올 때 잡으면 단타 되겠다.
8월 13일 화요일은 교보 스펫 16호가 신규 상장됩니다. 스펫주는 안 하는 것이 국룰인데 요즘 신규주가 또 하루 만에 130% 급등하고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일단 아침 시가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신규주는 보통 9시부터 9시 10분만 딱 주목하면 답 나오거든요. 대박 치든지 쪽박 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디스플레이 비즈니스 포럼이 있습니다. 관련주는 프로 2000. 구글 픽셀 9폰 공개한다고 그래요. 지니틱스 셀바스 AI 오브젯. 여기서 오브젯 차트가 제일 예쁘네요.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가 추총이 열립니다. 사업목적 추가죠. 일단 고점 엄청나게 찍었고 급등주 구비층 이후에 4배나 올라갔습니다. 너무 많이 급등했는데 마지막 한 파동 있지 않을까. 대통령실이 김경수 복권 반대에 대해서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 근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관련주가 국영지엠엔이죠. 이미 상가 쳤으니까 김경수 관련주보다는 앞으로 이재명 재판들 있잖아요. 이재명 관련주 동신건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고 조국 관련주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재판 관련 정치 관련주는요. 안덕근 장관이 섬유 패션업계 간담회를 한다고 하네요. 차트가 참 많이 예쁜 게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차트가 예뻐요. 눌림목 매수 가능. 8월 14일 날 수요일 날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시회가 열립니다. 소니 시스템 프로 2000 필 옵틱스 말복이에요. 초복 관련주, 중복 관련주, 말복 관련주 잘 안 올라가고요. 케이푸드 관련주 이걸 봐야 되는 건데 닭고기는 글쎄요. 산통부가 한국과 영국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태양광 관련주 SDN과 하나솔루션 한전산업 봅시다. 산통부가 AI 업체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련주는 YC 행복의 나라 개봉한다고 그럽니다. 뉴와 쇼박스인데 뉴는 차트가 별로고 쇼박스가 그나마 차트 예쁘네요. 디지털 헬스케어 수출 기업 간담회를 한다고 그래요. 관련주는 셀바스 헬스케어, 오상 헬스케어 보시고요. 8월 15일 목요일 광복절이죠. 이스라엘과 히마스가 휴전 협상 예정이다고 그래요. SY, 휠텍, 현대에버다임, 데모, 다스코 이렇게 보시고요. 8월 16일 날 금요일 날 또 신규주가 상장이 됩니다. 즉 8월 3차는 스펙주 1개, 그 다음에 신규주 두 개를 되죠. 유라클인데 가장 직전 신규주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보고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베이징 로봇 전시회가 있습니다. 관련주가 하이젠, R&M, 이레니시스 휴먼 테크놀로지인데 오래간만에 로봇 관련 이슈예요. 자, 로봇 관련주가 하이젠, R&M 빼놓고 전부 다 바닥 처박혀가지고 겨우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눌림목 나올 때 짧은 단타 하시되지 방향 터닝하기는 좀 힘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 홍콩 식품 전시회예요. 이 관련 때문에 4조 시푸드가 먼저 초급등했거든요. 그래도 케이푸드 관련주 대장이 4조 시푸드니까 눌림목 나올 때 한 번 더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대 정원 청문회가 열립니다.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토마토 시스템인데 전통으로 이랬고 가장 최근에 라이프 시멘틱스가 굉장히 가열차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종목이 대장인데 눌림목 나올 때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자, 다음 검색창에서 준스 투자로 치시면 화면창과 같은 이미지가 보이고 스크롤바를 쭉 내리면 한 줄간의 정시 일정이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8월 3주차 정시 일정 올려놨고 그 다음 8월 3주차 별표 종목이죠. 이것도 올려놨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투자 자료와 기법 자료, 기법 영상이 있는데 여기 등업은 아무나 안 되고요. 한번 등업, 평생 등업, 제가 죽거나 또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평생 회원 제도예요. 투자금 2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 우리 급등주반 일명 수십비자반이거든요. 자전 종목 추천하지 않고 하루에 하나 팔고 하나기 때문에 충분히 초보나 직장인들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주식도 미련 가는 주식도 5일 이상 또는 3일 이상 들고 가지 말자. 이 원심만 지키고 따라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따박따박 안정적 수익 내줄 자신 있습니다. 급등주반 수십비자반 가입 문의는 저 핸드폰 번호 010-2918 8497 문자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6개월 240만원, 10달 300만원입니다. 자, 그럼 8월 3주차도 우리 화이팅 하시고요. 매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는 유튜브 청리가의 공개 방송이거든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입장하시고 지금 아마 영상 올라가면 새벽 1시 되겠네요. 자, 누구나 다 하루에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봤자 100년 안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인생 살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감사합니다. 필!
상승.